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한국 시각 9월 10일 새벽 2시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아이폰 16에 대한 소식과 함께 한 가지, 제가 사실 AI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잖아요. 저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놀라움을 드릴 수 있는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전 여기서부터 좀 재밌다고 느낀 게,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AI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애플은 Apple Intelligence고 둘 다 줄이면 똑같이 AI가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뭔가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챙기는 애플의 세심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애플의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똑똑한 전자비서들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언어에 있어서 놀라운 수준의 이해 능력과 생성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생성 능력 한번 먼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애플 안에 있는 메모를 쓰거나 또는 이걸 지원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 생성을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수업 들을 때 필기한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고요. 내가 쓴 블로그 게시글이 잘 읽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얘가 확인하고 수정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쓸 때 이게 문법에 맞는지 아니면 격식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AI가 언어 생성 능력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글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회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조와 그 상황이나 아니면 나 좀 재미를 넣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뭔가 학술적인 뭐 수업 내용에 관련된 내용부터 나 이번에 파티 초대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것까지 이 친구한테 다 맡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일의 사용이 정말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우선으로 메일이 쭉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왠지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그 우선순위를 얘가 알아서 텍스트를 다 미리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내용들 위주로 상단의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야 오늘 당장 예약 장소 바뀌었어, 내일까지 이거 처리하셔야 돼, 이런 긴급 연락이 오면 알아서 그런 것들을 위에 우선순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모든 메일을 읽지 않아도 이제 모든 메일에 요약본이 몇 줄씩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 전에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더 긴 요약본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메일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에 답장을 할 때 스마트 답장 기능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적절하게 답변할 만한 내용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어디서 뭐 먹으러 만날까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 내가 답변을 두 가지밖에 안 했다 하면 얘가 질문 내용이 다 답변이 됐는지 그 질문 개수도 체크를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죠? 아까 말했던 이 메일의 우선순위 정리가 메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알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막 8시간 휴대폰 안 보다가 알람이 쫙 쌓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먼저 얘가 보여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자가 왔어, 베키한테. 베키가 야, 나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일에서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미리 올려준다는 거고, 카카오톡에 적용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단톡 같은 거 있으면 애들이 엄청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카톡 다 볼 필요 없이 야, 그럼 됐고 우리 내일 저녁 8시에 용용선생에서 만나는 거 맞지? 이런 메시지만 가장 상단에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대로만 되면 단톡방에서 필요한 연락 보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애플 기기에선 방해금지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방해금지 모드는 거의 모든 알림을 내가 선택한 앱들 빼고 다 끄는 거라면 방해 요소 줄이기라는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걸 켤 경우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정말 중요한 연락만 남기고 나머지에 대한 연락은 꺼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성능만 보장이 된다면 되게 파워풀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 앱에서도 녹음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메모 앱과 전화 앱에서 녹음이 가능해지는데 이 녹음본을 얘한테 요약해달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중요한 연락을 놓친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예요. 우선순위 정리해주는 게 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뭔가 답장을 놓치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 막 내가 지금 뭐 울고 있는 사진을 보내고 싶다던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수업 내용 정리하는데 아 이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하나 옆에 들어오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미지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생성 방식은 간단한데요. 이미지랑 스케치, 일러스트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고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마음껏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hef, party, K,
cat 이런 키워드를 추가했다고 하면 셰프 모자를 쓴 고양이가 파티 준비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은 적절한 앱, 뭐 메모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기능에 다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재적소로 바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얘가 알아서 빠르게 캐치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몇 초 안에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노트를 다른 앱들을 각각 쓰잖아요. 노터빌리티도 있고 굿노트도 있는데 그 뒤에 서드파티 앱들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메모에 한해서는 마술봉이라는 기능이 애플 펜슬에 새로 생긴대요. 그래서 애플 펜슬 마술봉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대충 그려놓은 이 그림을 고퀄리티로 바꿔준다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모티콘 쓰잖아요. 이모지라고 하는 애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 가끔 쓰다 보면 내가 딱 원하는 이모지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쓰던 것만 쓰니까 약간 진부해진 감도 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모지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와, 나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 친구한테 막 약속에 늦었어. 발이 안 보이게 빨리 뛰어가는 이모지 생성해줘. 하면 그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런 애들을 이제 내가 텍스트에 집어넣어서 진짜 이모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메시지에 감정 표현처럼 그걸 남길 수 있잖아요. 이모지를. 그래서 거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Generative Emoji라고 해서 젠모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젠모지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만들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만든다면 웃고 있는 호랑이, 저를 닮은 웃고 있는 호랑이 모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코를 찡긋하고 있는 남자 모습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젠모지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 다음 기능은 우리의 갤러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갤러리에 파일이 총 15만 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이 사진 찍었지? 그 사진 어딨지? 하고 까먹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막 여울이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은데 사진이 15만 장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울이 사진 찾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애플이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서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울이가 웃고 있는 사진 찾아줘. 그러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내 갤러리를 다 지셔서 여울이가 웃고 있는 사진들만 정리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또는 내가 삿포로에서 검은색 빵모자 쓰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진들도 얘가 쭈루룩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저같이 사진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무 유용한 기능일 것 같고 또 좀 파워풀하다고 느낀 거 한 가지는 동영상까지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백덤블링을 한 영상이 있어. 그러면 와, 그 영상 뭐였지? 몇 초 했지? 찾을 필요 없이 나 친구들 사이에서 백덤블링하는 영상 찾아줘. 그러면 그 영상의 그 포인트로 그 시간대로 정확히 워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외계인 고문을 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파워풀한 기능이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인생샷 찍었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재치기 하는 순간에 담겼다. 에이치! 이런 경우에 그 이미지를 슥슥슥슥슥 지우면 원하는 대로 얘가 티안나게 깔끔하게 방해되는 부분들을 지워준다고 합니다. 이런 건 사실 직접 써봐야 알긴 해요. 뭐 지워준다고 해놓고서는 막 대충 엄청 이상하게 지워주거나 부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한번 나오고 나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는 내가 그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그 메모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할 텐데 얘가 갑자기 막 나의 추억을 정리해줘. 1년 전 오늘 하면서 딱 영상 플레이하면 막 1년 전 내 사진들이 나오면서 막 어울리는 노래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영화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원하는 주제로 AI를 통해서 원하는 사진과 영상들만 추출해서 얘가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울이가 이제 잔디밭에서 놀던 순간들을 적절한 음악과 함께 정리해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우리 여울이 사진들을 영화처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뭐 우리 우주가 자라온 과정을 일대기를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줄래? 하면 얘가 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애플이 이런 센서티브한 기술적으로 엄청 진부하진 않았어도 있는 기술들을 잘 종합해서 사람들의 그 이모셔널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잘 아는 좀 감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와,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이때까지 우리의 실이 어땠습니까? 있느나 마나한 약간의 그 빡대가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어땠는지. 시리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줘. 임진왜란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려줘. 이름이 김혜란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의 시리는 사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문맥 파악도 못하고 맥락 파악도 못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밤벙이한테 전화 걸어줘라고 하면 꼭 그 밤벙이 인식을 못하고 덤벙이님께 전화 거는 중.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시리가 정말 정말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우선 언어 이해 능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원래는 말 실수하면 가차 없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경주 날씨 하자마자 안동? 아 영덕 그럴까? 영덕 날씨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해도 영덕 날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시리를 우리가 목소리로만 사용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수업 중이나 아니면 뭔가 이 시리 음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텍스트로 정말 개인 비서한테 일을 시키듯이 누구누구한테 한 시간 늦을 것 같다고 문자 좀 보내줘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뾰로롱 해줄 수 있다. 옛날에도 이게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똑똑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시리가 도약했다고 느낀 부분은 화면 인식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친구랑 오늘 저녁에 갈 레스토랑 정보에 대한 걸 주고받고 있었어요. 더 이탈리안 클럽 잠실점 이렇게 친 거 보냈어. 오케이 좋아 하면 그때 바로 시리한테 캘린더에 오늘 저녁 약속 몇 시로 예약해주고 장소는 여기로 메모해줘. 그럼 얘가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정보까지 다 캐치해서 동작 수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가 결합되면서 앱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동작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에서 우리 여울이 잘 나온 사진 3개만 추려서 내 친구들한테 보내줘. 내 메모에서 맛집 정보에 대한 걸 좀 추려서 알려줄래? 그런 것들도 얘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일단 내 폰에 있는 정보는 민감한 정보 빼고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키면 돼요. 엄마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는데 몇 시 도착한다고 했지? 그럼 시리한테 엄마 오늘 비행기 도착한다고 했는데 몇 시에 도착했는지 알려줘. 그럼 얘가 알아서 카톡이든 메시지든 뒤져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시리가 완벽히 달라져서 우리를 위한 개인 비서로 돌아온다. 이제는 좀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을지 지켜봐야죠. 챗GPT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굳이 챗GPT로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자연스럽게 챗GPT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얘가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글 쓰거나 뭔가 창작적인 활동을 할 때 챗GPT한테 요청해서 글쓰기 내용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지 생성을 부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 쓰니 그러니까 챗GPT한테 요청하기 전에는 무조건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의 새로운 도약,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서 기기를 굳이 최신으로 사지 않아도 뭐 iOS 18 이상, iPadOS 18 이상, macOS 최신 기기를 지원하는, 휴대폰은 아이폰 15 프로 이상, 아이패드랑 맥북은 M1 칩 이후의 것들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폰 14니까 아무래도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16으로 바꿔야 하긴 하겠죠. 휴대폰을 바꾸라는 애플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눈 감고 속아줘야죠.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북 시리즈도 한번 다 써봤는데 애플이 내놓는 AI는 무엇이 다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써보는 게 아마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애플이 늘 자랑하는 놀라운 호환성, 맥북에서도 시리 쓸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시리 쓸 수 있으니까 이 모든 나의 각각 다른 기기들이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동작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리나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보안 문제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문서를 읽어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엄청 강조해서 써놨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여기 있는 정보랑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은 절대 애플로 전송되지 않고 너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데서만 온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안에서만 사용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챗GPT한테 액세스 할 때도 사용자 IP가 완벽히 가려지기 때문에 누가 요청했는지 알 수 없고 그 정보를 오픈 AI에서 저장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리고 챗GPT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은 계정 연동을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유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이미 사전 동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대로 오면은 내 기기들에서 한 요청들을 오픈 AI가 볼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래서 계정 연동을 먼저 하기 전에 보안에 대한 걸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계정 연동 여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시리가 이제 너무 똑똑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에 통장 번호나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써놨다.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시리 켜가지고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줘 하면 뭐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뭐 얘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예민한 키워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요청할 수 없다고 애플에서 전처리를 했을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다 알려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다 해봤고요. 그래서 출시되는 대로 한번 써보고 또 리뷰 영상 남겨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